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50분쯤이었죠. 배우 윤여정 씨의 이름이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특유의 재치 있는 수상 소감도 들었고 역시 윤여정이구나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시내 20일 장영엽 편집장과 함께 이번 수상의 의미 그리고 윤여정 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어제 보셨어요? 쭉? 그럼요. 아카데미 시상식? 네. 예. 맞습니다. 감동적이죠. 예. 네, 너무 감동적이었고 예.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한참 하고 봤는데도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예. 될 거라고는 생각을 다 했습니까 영화계에서는? 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는 상을 못 받는 게 이변일 정도로 영미권 시상식에서 그 직전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못 받을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았고요. 예. 오히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떤 수상 소감을 들려줄지 그 부분을 이제 많이들 기대를 했습니다. 그 여정윤 뭐 이러면서 예, 발음은 참 안 좋더라고요. 예, 미국 사람이 한국 발음이 좋을 리가 없죠. 예, 우리도 영어 발음 별로 안 좋으니까 예, 이 딱 불리는데 그렇게 불리니까 더 감동적이잖아요. 네. 예. 감동적이었고 예.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이 로컬 영화제라는 말도 있으나 예. 여전히 뭐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상업 영화의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는 영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중요한 시상식의 한가운데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배우상 수상이라는 역사를 썼다는 게 예.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로컬 영화제라고 부르는 분들은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구나. 미국 지방에서 그냥 하는 건데, 근데 사실 뉴욕타임즈랑 워싱턴 포스트도 다 지방지예요. 아, 그렇죠. 예, 전국지가 아니에요. 로컬 신문이에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예, 이 아카데미 시상식도 마찬가지고 그 수상 소감이 굉장히 뭐랄까 영감을 주는 수상 소감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까? 편집장님은? 저는 엄마가 네. 열심히 일했더니 상을 받았다라는 수상 소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윤여정 예. 배우의 소감을 들으면은 늘 위트가 있으면서도 그렇죠? 한 번 더 그 의미를 곱씹어 보게 하는 지점이 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코멘트도 얼핏 이제 들으면은 아들들에게 전하는 뭔가 애정 어린 농담 같기도 한데 또 동시에는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그 성취감에 대한 소감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저는 어제 들으면서 예. 야, 이 소감은 전 세계 모든 워킹맘들에게 뭔가 한 줄기 빛이 되겠구나. 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들들이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일해라고 해서 오늘이 있게 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그런 중의적 의미가 있었네요. 예. 그거는 이제 윤여정 배우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네. 미국 사람들이 한국 배우를 대접해 준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영화계에 관한 기존의 관행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의미로도 들리고 하여간 다중적이고 중의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네.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일단 그 뭔가 이제 그 기존의 영화계를 좀 비판하려고 그 말을 했다기보다는 아카데미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나를 그 포용할 정도로 정말 그 다양성에 관대한 영화제구나. 예.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들을 추구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로 들었어요, 저는. 유의를 하는 거구나. 예, 왜냐하면 예. 지난해 일단 아카데미에 합류한 819명의 회원들 중에서 예. 유색인종 출신 회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36%로. 이게 왜 그러냐면 2016년에 아카데미가 너무나 백인 중심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은 이래 이제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기조가 굉장히 그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 유색인종과 여성 회원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라고 선언 했고 그래서 작년에 기생충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 아카데미 회원에 대거 포함이 돼서 화제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맥락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윤여정 배우의 수상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예. 윤여정 배우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수상 그 소감에서 그런 부분들 중의적인 표현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상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예. 이제 여러 조합들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아카데미에서. 조합들이? 네. 예. 그 뭐 배우 조합, 뭐 예. 감독 조합, 뭐 이렇게 스텝 있는데. 조합 뭐 이렇게. 네. 근데 예. 이제 배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들이 그 아무래도 투표를 많이 그 예. 하게 되죠. 예. 네, 그런데 일단 외국, 지금 그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적인이라고 할 만한 배우조합상 시상식이랑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어요. 윤여정 배우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은 그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뭐 너무나 유명한 배우인데 편집장님께서는 배우 윤여정 이게 가장 큰 가치는 뭘까요? 이분이 74세, 75세시죠? 네. 네네, 예. 맞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 배우입니까? 저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 뚜렷한 취향이나 관점을 잃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게 정말 전 윤여정 배우의 독보적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지난 그 55년간 윤여정 배우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배우로서 쉽지 않은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예. 뭐 독특한 목소리라든지 이제 목소리 독특하죠. 예. 그다음에 또 이혼의 아픔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김기영 감독이 이제 퍼니 페이스라고 불렸는데 좀 전형적이지 않은 외모예요. 예. 외모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윤여정 배우의 다름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시선에 동요를 했다면 지금의 윤여정 배우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배우의 성공은 성취는 정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점을 정말 그 윤여정 배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장인들 그 뭐 대스타들은 그때그때마다 뭔가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으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그렇고 네. 하나하나씩 그 뛰어넘는 단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여정 씨의 그 긴 배우 인생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네. 예. 저는 이제 정말 많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특별히 제가 언급하고 싶은 그 순간은 김기영 감독의 환여에 출연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작품이 윤여정 예. 윤여정 배우의 영화 데뷔작이에요. 예. 데뷔작인데 이 환여에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발랄하고 또 순진하고 그런 그 캐릭터도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김기영 감독이 딱 그 윤여정 배우만의 독특한 개성을 발견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윤여정 배우의 영화 데뷔작인 김기영 감독의 환여 이제 곧 이제 다시 재개봉도 하거든요. 5월 예. 1일에. 예. 그래서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서 아 윤여정 배우가 이렇게 발견이 됐었구나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장님은 직접 인터뷰도 하셨죠? 네, 저는 몇 번 하셨어요? 저는 인터뷰는 사실은 네.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만난 그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왜냐면 이제 봉준호 감독이랑 윤여정 예. 배우 이제 대담을 했었는데요. 아. 예, 그걸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났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봉준호 감독이 궁극의 질문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화 시작 5분 10분 만에 예. 바로 그 영화 속 인물이 돼서 완전히 그 관객들이 믿어버리게 설득을 하는가. 너무 궁금하다.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네.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윤여정 배우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예. 나는 다른 배우의 그 연기를 참고하는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많이 본대요. 다큐멘터리를? 예. 왜냐하면 네. 누군가의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생각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멘트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자체가 굉장히 좀 솔직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번 뭐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지만 그거는 결국은 이제 뭔가를 다 터득한 사람의 그런 솔직함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저는 윤여정 배우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예. 제가 이번 주말에 이제 윤여정 배우에게 헌정하는 스페셜 에디션을 발행을 했어요. 시네21에서. 아, 그런데 예. 수십 명의 영화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윤여정 배우가 참 한결같은 사람으로 기억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한결같은 사람?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요? 예,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그 정도의 탤런트에 그 정도의 네. 경력에도?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늘 그 이제 가감 없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런 되게 솔직하더라고요. 네. 인터뷰가. 그런 예. 부분들이 있고 그 진솔한 예. 매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배우로서의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 늘 예리함과 정확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배우로서의 감각인데 예리함과 정확함. 이게 저널리스트의 소양인데. 네, 그,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그 코멘트들이 공통적으로 딱 그만큼의 감정이구나. 네. 딱 그 역할에 네, 정말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은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는 배우고 와. 누군가에게 참 이렇게 기억된다는 건 멋진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동양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지금까지 시내 21 장영엽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4월 2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